다 같이 먹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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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랄랄랄랄라. 죄의 좌선생은 시종일관 맛있게 각종 모든 음식을 탐하여 시청자들의 식욕을 자극한 죄를 물어 이 사약을 받으라. 이게 사약인가요? 보약인가요? 갑자기 입맛이 돌아왔습니다. 더 먹으러 가볼까요? 식욕 충전하고 맛있 수다 출발해 볼까요? 한국인의 힘은 역시 밥심이죠. 첫 번째 맛집은 서민 음식이죠. 김치찌개. 김치찌개 맛집을 도착했어요. 와, 근데 여러분 비주얼 보시면 깜짝 놀라실 겁니다. 하나, 둘, 셋. 문어 한 마리가 활짝 피었습니다. 사장님, 흑돼지 김치찌개에 문어 살이 추가요. 야, 문어가 조금 있는 게 아니고 한 마리가 뜨끈히 있습니다. 와, 이 국물도 지금 국물이 굉장히 많은 그런 김치찌개라기보다는 자작하게 나중에 딱 먹다가 밥을 비벼 먹고 싶은 듯한 그런 비주얼. 여기 김치찌개에는 돌솥밥이 따로 나옵니다. 돌솥밥. 김치찌개에는 뭐예요? 흰쌀밥. 하! 밥을 말아 먹기 전에 찌개 건더기 먼저 접수하고 갑니다. 씹는 맛을 느끼면서 그 안에 배어 있는 국물 맛을 느낄 수 있으니까요. 음식은 간인데, 응? 김치찌개가 좀 약간 맹숭맹숭할 때가 있고 또 어떤 데는 또 설탕을 많이 섞어서 너무 달게 만드는 데도 있어요. 간이 딱 좋아. 수저 하나를 준비해봤습니다. 이제 먹방 자선생용 수저. 아, 항상 제가 수저가 너무 작아요. 아, 너무 좋아. 아, 이런 수저를 진작 구해올 걸 했어요. 와, 고기. 고기는 흑돼지, 대주산, 형정 흑돼지만 사용한다는 거. 고기 들어간 국물을 먹었다면 이젠 맛있는 볶은 두루치기를 먹어야죠. 일반 두루치기의 그런 불판이 아니에요. 이거는 삼겹살 구워 먹을 때 그 비주얼 딱이죠. 여러분들도 많이 아시다시피. 그런데 파가 조금 있는 게 아니야. 엄청 많아. 제가 항상 좋아하는 이 파향. 파향. 파 향이 은은하게 배이며 숨이 촥 죽었을 때 바로 이때입니다. 최적의 두루치기를 느낄 시간이에요. 아우, 두 손에 잡혀서 흔들흔들다. 역시 상추에는 돼지고기, 그 중에서도 볶은 고기가 제맛입니다. 저는 이제까지 두루치기는 두루치기 주물럭, 보통 시뻘겋고 얼큰한, 그런 질감과 그런 맛으로만 즐겼거든요. 이건 제가 먹어본 맛이 아니에요. 와. 여러분, 저 잠시 제주를 떠나요. 보고 싶을 거예요. 나마스테. 하가리 두 번째 맛집에 도착했습니다. 인도에서 온 셰프님의 리얼 인도 음식, 제주에서 정통 현지의 맛을 느껴보시겠습니까? 난이라고 하는, 예, 보시면 아시겠지만 보여드릴게요. 이건 이렇게 손으로 찢어요. 이렇게 촤악 찢으면 이렇게 안에 결결이
와, 너무 좋아. 이 보세요. 일본식 카레, 그 다음에 한국식 카레. 그런 거랑은 전혀 다릅니다. 저는 뭐 이게 뭐 어떻게 먹어야 된다, 뭐 이렇게 뭐 우리 사장님께도 여쭤봤어요. 이거 어떻게 먹어야 돼요? 그냥 뭐 이렇게 해서 그냥 맛있게 먹으면 돼요. 이래 그냥 막 드세요 이래요. 전 세계적으로 그냥 맛있게 먹으면 다 통하는 겁니다. 전혀 거부감이 없어요. 제가 좀 이렇게 그 강한 향신료를 좋아하긴 하지만 이렇게 말하면 실례가 될 수 있는데 김치찌개 맛도 나고 된장찌개 맛도 나. 좀 그런 한국적인 그런 향기도 나요. 아, 오늘 갈비 뜯기 딱 좋은 날씨인데. 이게 그 인도식 그 향신료와 그 다음에 요거트 그리고 그 이슬람식 그 강황가루, 카레가루를 이렇게 발라서 탄두리, 탄두리에다가 이렇게 구운 그 탄두리 치킨처럼 굉장히 잘 구워졌습니다. 씹고 뜯고 맛보고 즐기고. 우와, 찔한 맛도 좀 나고요. 그리고 고수향도 좀 있어요. 저한테는 너무 좋아하는 맛. 보통 저희가 그 양갈비를 이렇게 통째로 구우면 육즙이 다 빠져서 맛이 없어. 근데 지금 이렇게 통 갈비로 구웠는데도 불구하고 안은 이렇게 육즙이 잘 돌게 이렇게 구웠고 굉장히 부드럽습니다. 감칠맛 나는 양갈비 손을 뗄 수가 없어요. 이슬람 산적이 된 듯한 느낌. 아~ 왼손으로는 안 좋은 걸 하고 오른손으로는 뭐든지 뭐 공부를 한다든지 일을 한다든지 밥을 먹는다든지 다 오른손으로만 드신답니다. 자, 한번 해볼게요 저도. 자, 뭐 이렇게 제대로 할 줄 모르지만 어설프게 한번 따라해볼게요. 이렇게 밥과 뭐 이렇게 아, 좀 어색하긴 합니다. 이렇게 이 밥은 다 날라다녀. 다 날라다니지만 날아다니고 그러지만 이 소스 이게 잘 뭉치게 해주네요. 오, 아유 이것도 양 조절 못해가지고 크게 만드는가 봐. 아유 참, 자 먹어볼게요. 와우, 우와, 이 강한 향을 좋아하는 저한테도 이건 강하네요. 저는 지금 여기에 티벳 그 고산 지역의 티벳 공원에 앉아서 찬바람을 맞으며 밥을 먹고 있는 듯한 느낌. 그냥 여기 현지 그냥 와 맛이 이건 무슨 맛이다 라고 말을 해드릴 수가 없어. 저는 처음 먹는 맛이라. 와 이번에는 어떤 음식이게요? 제가 그 이 방송을 하면서 분식집을 한 네다섯 군데를 이렇게 소개해드린 것 같아요. 근데 여기는 정말 독특한, 정말 자기만의 그 특징을 살린 그런 분식집입니다. 이름하여 오징어 치즈 떡볶이. 오징어 한 마리를 통째로 누이고 보글보글 끓여보겠습니다. 그리고 이제 숨겨진 그것을 꺼낼 차례입니다. 이렇게 오징어 한 마리. 아이고, 오징어 밑에서 뭐가 막 나와요. 와우, 치즈가? 자, 한번 그러면 배를 한번 갈라보도록 할게요. 촥, 가운데로. 와우, 왜 이렇게 그 오징어가 뚱뚱하게 이렇게 누워있나 했더니 모짜렐라 치즈, 파스타가 이 안에 하니 숨어있습니다. 완벽한 나의 떡볶이. 탱글한 오징어와 쫄깃한 밀떡의 식감. 여러분 머릿속으로 그려보세요. 그래요, 그 맛을 제가 느끼고 있답니다. 빨갛지도 않은 우리가 그 평소에 보던 그런 떡볶이. 이건 도대체 무슨 퓨전 맛이 날까 싶었는데 떡볶이 맛이에요. 막 이렇게 생소한 또 이렇게 음식 맛이 또 날까 싶은데 떡볶이 맛이 그대로 납니다. 와우. 애월읍 상가리 하가리에서 오늘도 잘 먹었습니다. 여러분의 먹방 충신 좌선생 앞으로도 열심히 먹겠습니다.